저의 인생 파데로 하나 꼽는 그 피부에 올렸을 때 경착 붓이에요. 피부 표현이 너무나도 예뻐요. 모공 진짜 깔끔하게 엄청 잘 메꿔져요. 이제 조금 쌀쌀해지는 계절에 아, 뭐 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서 써보세요.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쿠션 추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이달의 아랑템, 이달의 신상템에서도 각 잡고 영업했었던 제품이 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존껏 알고 있었던 그 뻔한 파운데이션 제형감이 아니다. 약간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뻔한 글로, 기름광 이런 것도 아니고 매트 제형으로 가는 뻑뻑한 발림성 아니고요. 파운데이션인데 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메쉬망으로 한번 깔끔하게 걸러주다 보니까 피부에 착붙, 진짜 그 정교한 디테일을 잘 잡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뷰티 유튜버 친구들이랑 드럭스토어 가서 같이 쿠션 추천 영상도 찍었었는데 제 친구들의 영업을 같이 했었던 게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진짜 은은하게, 아니 너무나도 잘 쓰고 있었던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을 궁금해하시는 몰랑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지속력, 밀착력, 커버력, 기존의 파운데이션과 어떤 게 그렇게 다른지 제가 오늘 알잘딱깔센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의 인생 파데로 하나 꼽는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 지금부터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소개를 했었던 거는 6월쯤이었어요. 그때가 엄청 더워지기 첫 시작이었거든요. 특히나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 진짜 땀이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 더운 여름 내내 정말 잘 썼고요. 요즘에는 살짝 쌀쌀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엄청 잘 쓰고 있는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인데 이렇게 보면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얘는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도 엄청 오랜 시간 해봤었고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면서 진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게 파운데이션 제형감은 글로우 혹은 매트, 세미매트 이런 게 다란 말이죠? 근데 왜 글로우는 항상 그렇게 기름광이 돌고 얼굴에 올리면 얼굴 전체가 다 번들거려서 그 기름이 뭔가 안 예뻐. 그리고 세미매트나 매트 제형감을 쓰면 피부의 밀착감은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는 뭔가 각질 부각들, 코에 끼이는 것들, 무너짐이 예쁘지 않아서 항상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루나의 이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을 써보고서는 개좋다라고 느꼈었던 게 기름도 아니고요, 그 갈라지는 매트 제형감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중간에 접점을 엄청 잘 맞춘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했을 때도 온라인 분들이 아, 그럼 이게 무슨 제형감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요 약간 중성 제형감이에요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호불호 없이 쓰기에도 딱 좋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은 보통 짜고 덜어내고 묻혀가지고 피부에다 올려주고 두드려주고 이런 귀찮은 과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귀찮은 과정을 덜어낼 수 있게끔 쿠션 형태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내용물은 파운데이션이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장점과 쿠션의 편리함을 하나로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진짜 이름 걸고 엄청 자신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영상에서도 아니 루나가 무슨 일에 너무나도 잘 만들었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은 제형감 자체가 독특하다 보니까 이 제형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드한 밤 타입의 파운데이션 위에 메쉬망으로 한 번 더 걸러주다 보니까 파운데이션과 쿠션의 장점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라고 하면 좀 뻑뻑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쉬망이 엄청 고르게 걸러주다 보니까 피부에 올렸을 때 경착 붓이에요. 처음에 오픈하면 메쉬망만 있어서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데 퍼프로 반죽하듯이 살짝살짝 눌러주고 난 다음에 양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피부 표현이 너무나도 예뻐요. 예전에는 베이스 제품을 추천할 때 피부 타입에 맞춰서 추천을 했다면 요즘에는 나의 추구미에 맞게끔 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그 남편이 아, 도대체 피부 표현이 예쁘다는 게 뭐야? 그 예쁜 무너짐이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온라인 분들은 다들 공감하죠? 제가 원하는 그 추구미의 방향성은 예쁜 피부 표현, 그 예쁜 피부결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사용하면 유연한 퍼프로 피부에 닿으면 얇고 촘촘하게 밀착되는 게 포인트인데요. 퍼프가 진짜 유연하고 말캉말캉하고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눈 아래쪽에 있는 끼이며 진짜 잘 잡고요. 코 옆이랑 제가 이 나비존에 모공이 은근 깊거든요. 그 나비존까지도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 밀착되는 게 진짜 기깔나요. 확실히 이 하단 밤 타입이랑 이 유연한 퍼프의 소재가 뭔가 찰떡궁합으로 잘 맞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용해보면 밤 타입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뭉침 없이 레이어링 되면서 피부 본연의 결을 예쁘게 살려주는 게 제대로 느껴져요.
더 좋은 걸 알려드리면 이게 올리브영 기획 세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촘촘 결 파운데이션 스펀지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같이 주는데 얘가 진짜 좋거든요. 뭔가 아기 궁뎅이로 날 때리는 느낌처럼 퍼프가 부드러워가지고 얼굴에 올렸을 때 느낌이 진짜 좋다라는 거. 제가 이걸 영상을 찍으려고 아껴놨었던 한 세트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퍼프도 엄청 좋기 때문에 같이 써보셨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루나의 하이포메쉬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좀 내추럴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왜 했었냐면 피부 표현 자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내추럴함이 더 좋은 게 뭔가 내 피부 자체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유지력, 지속력도 더 좋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꿀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한번 가로로 얇게 얇게 밀어주면 모공 진짜 깔끔하게 엄청 잘 메꿔져요. 한 번 더 촘촘하게 두드려서 뚜들뚜들뚜들 해주세요. 그러면 더 탄탄하게 올라가는 베이스의 지속력이랑 커버력까지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볼 쪽에 지금 트러블이 올라와서 트러블을 압출하고 난 뒤에 바로 루나의 하이퍼메쉬 파운데이션 썼는데 확실히 좀 단단하게 잘 올라가는 거 보고서는 저는 조금 더 만족스럽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루나의 하이퍼메쉬 파운데이션 컬러 살펴보면 네 가지 컬러로 0.7 아이보리, 1호에 바닐라, 1.5에 페탈, 2호에 베이지로 평소에 22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1에서 1.5 컬러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몰랑이 분들이 또 지속력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지속력 영상도 엄청 열심히 찍어왔거든요. 지금 메이크업하고 지금은 저녁 8시쯤이거든요. 4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6시간 넘게 지난 상황이에요. 일부러 화장을 안 지우고 있었고 지금 이제 새벽 1시 반이에요. 지금 새벽 1시 반? 새벽 1시 30분 이분이네. 베이스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 번도 수정 화장하지 않았고 건들지도 않았는데 유분감은 좀 예쁘게 올라온 게 느껴지죠? 손으로 지금 눌러도 딱히 찍힘도 없는 느낌이라 지금까지 제가 시간별로 루나의 하이포메쉬 파운데이션 지속력을 체크를 했는데 확실히 그 예쁜 무너짐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기름광이 그 지저분하지 않고 예쁘게 올라오고 저녁 늦게까지 제가 오랜 시간 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깔끔하게 표현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커버력이 얼마나 좋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파운데이션 깔아가지고 트러블 부위랑 모공 부위를 살짝 지웠는데 따로 모공 프라이머나 베이스 제품 쓰지 않고서도 진짜 깔끔하게 커버가 됐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지운 부분 위에다가 퍼프로만 가볍게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얇으면서 밀착력이 좋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N차에 걸쳐서 사실 NN차에 걸쳐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써보고 엄청 영업을 많이 했었던 제품인데 여름 내내 제가 진짜 덥고 땀에 절여질 때도 너무나도 잘 썼던 뷰티 유튜브 하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워케이션 떠났을 때도 그때 당시 친구들도 한 두세 명이 아 루나의 하이포메쉬 파운데이션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 코 옆에가 잘 안 낀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저도 뭔지 모르게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쌀쌀해지는 계절에 아 뭐 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한번 사서 써보세요. 그 제가 후기도 살펴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영업을 했을 때 아니 루나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서는 왜 아무도 영업을 안 하냐고 제가 좀 약간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루나 담당자님은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영업을 안 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요즘에 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후기가 진짜 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역시 좋은 건 다들 아름아름 알아서 쓰는구나. 조금 더 애정 담아서 영업을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 진짜 자신있게 추천을 할 만큼 저한테 너무나도 잘 맞았었고 제형감에 있어서 밀착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보니까 올리브영 혜택 살펴봤는데 혜택도 너무 좋았어서 몰랑이 분들이 꼭 겟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의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한 번 더 적어둘 테니까 몰랑이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끝!